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사 한룡은 그만 사화의 권총에 얻어맞고 즉사하게 되었었는데, 그러자 그 소식은 곧바로 떠올리의 경찰국 부국장실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국장실에는 나이가 거의 60대 중반은 돼 보이는 한 남자가 척 앉아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은 이미 거의 다 백발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모칭산이라고 부르는 이 퇴직을 코앞에 앞둔 경찰국 부국장이었었는데, 근데 뭐? 내 사위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 자신이 나이 어린 딸이 과부로 되게 생겼다는 건가? 순간 이 모칭산은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친이 마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놈이 한 짓이야? 사람을 죽였으면 그놈도 총살 받아야지. 사실 이때 모칭산은 이미 퇴직을 앞둔 연로하신 경찰 간부였었기에 큰 힘은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떠올리 제1경찰국장도 그 노선배를 극진히 모셨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겠죠.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저희가 수사한 데 의하면 이 난강 구역이 놈들이라고 하더군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그놈들을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두하이민과 왕준잉이 둘 다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서 쪼웨나 일당은 못 잡고 두하이민과 왕준잉을 잡았냐고요? 왜냐면 쪼웨나 일당은 당장에서 도망을 쳤었지만 이 두 놈은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었고 이 경찰 계통에 인맥도 빵빵하잖아요. 하여 자기네는 안 잡을 줄 알았는데 글쎄 눈알이 돌아버린 무칭산이 명령으로 싹 다 잡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쥐잉은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쩨쏘하게 그 경찰을 내려다보는데, 그러자 경찰은 쥐잉아, 니놈이 백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여번 일은 웬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부경찰국장이 하나뿐인 사위가 죽었어 이놈아. 제대로 얘기해봐라. 쪼웨난이 어딨니? 여번 사건에서 니는 어떠한 역할을 했니? 뭐? 하차. 그러자 쥐잉은 뭐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담배까지 딱 꼬아 물고는 뻑뻑 빨아대며 있는데, 내가 왜 그곳에 나타났냐고. 글쎄다, 내가 왜 그곳에 갔을까? 아 맞다, 내는 한룡을 도와서 싸움을 말리러 간 거다. 근데 쪼웨난이라 놈이 이 단방에 죽여버렸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에? 그리고 어이 경찰이,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눈가리를 히뜩히뜩거리는 건데? 너희네 경찰국장이 아니라 이 전체 하얼빈시 경찰국장도 내를 보면 맨즈를 챙겨주는데 니까지 있게? 에이, 너 감당이나 할 수 있겠니? 쥐잉은 지 쪽에서 경찰들 앞에서 세상을 땅땅 치면서 쎈냐 했다는데, 내 외난 같은 막나니는 두려워하겠지만 여기까지 경찰들? 그러면 진짜 이럴 수 있냐고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전에 종일이가 일하던 구체구랑 관광지에서 이 아가씨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깡패 두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깡패 두목은 다리 한쪽을 완전히 못 쓰는 이 쩔뚝이어서 항상 집행위에 몸을 기대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전에 세력 다툼에서 놈들이 권총을 맞고 무릎이 나갔다고 하던데, 그 시절엔 어디가나 똑같잖아요. 마시는 요리도 좋지만 그 지역이 깡 패건달 놈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만큼 얼큰한 술안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 요즘 떠오르는 소주 안주가 종일TV라고 있던데. 네, 오케이, 이만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금 한국에서 오신 손님분들을 모시고 이 일정이 끝나서 호텔로 들어가는데, 네, 이 저희가 뭘 본지 아십니까? 그 집행위로 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던 깡패 두목이 인민경찰 3명을 세워놓고는 이 귓바망이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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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은 그때 이 한국에서 오신 손님분들도 구경을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그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 신고로 출동한 인민경찰들이 몸 파는 아가씨들을 잡았는데, 그리하여서 그 주인이 깡패 두목한테 얻어 쳐맞은 거라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호텔이 사장도 이 깡패 두목한테 겁나 얻어 터지고 돈까지 물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시대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 험악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여 쥐잉과 두하이밍을 잡아둔 지 하루도 안 돼서 다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죠? 네, 웬난 일당들 중에서 이 뒷수습을 책임진 류쌍이 나서야겠죠. 여보세요, 서광 어르신. 낸다, 내 류쌍이요. 그래, 류쌍이 뭔 일이고?
류상은 이 입이 다 안 떨어진 거 겨우 여는데 그 우리 난거 쪽에서 또 사람을 한 명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전화 저쪽에서는 역시 또 한참 동안 고래고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니놈들 뭐야? 어? 매주마다 사람을 한 명씩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뭐 불편해서 못 살겠니 이것들아? 또 한참 동안 이 전화기를 좀 띄워놓고 서광유역 직원들을 다 흘러보낸 뒤에야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이번에는 나도 되겠는지 잘 모르겠다. 그 뭐 진산이 나랑 동등한 직급이거든? 너희네 이제 점점 더 날아다닌다. 어? 이제 내랑 같은 직급이 놈들을 다 건드리고 말이다. 그래 좀 기다려봐라. 내 전화는 해보마. 서광은 그래도 이놈들을 버리지는 않는데 이 전화기를 빼서 그 따올리 구역이 넘버원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같은 계급이 간부들이고 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매우 친했다는데 서국장이 이리 늦게 무슨 일로? 서광 역시 정작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입이 잘 떨어앉히는 거였었는데 그 혹시 어제 따올리에서 무리 싸움이 터졌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며 그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쩌왜 난이 사건을 그러는구나. 맞다 그 지금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그러자 저쪽 경찰은 요 나지막하게 얘기하는데 서광아 너 잘 들어라. 지금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해 줄게. 너 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피해자의 장인이 우리 공안국의 부국장이다. 비록 내가 넘버원 국장이라고 하지만 그분 인맥이 이 웬만한 게 아니야. 위쪽이랑 관계가 다 닿아서 내도 그 우리 부국장한테 멘트를 아주 깍듯이 줘야 돼. 그랬구나. 서광아 너 조금만 있으면 할빈시 공안국으로 올라간다며. 이러한 광근적인 시각에 너 정신 있니? 너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 정치 인생이 확 날아가 버린 건 문제도 아니다. 그러자 서광은 느끼는데요 이는 돈으로 해결될 만한 일도 아니고 그 자신이 입김을 벗어난 일이구나 하고요. 하여 류수왕한테 전화를 넣어서 자신이 능력밖의 일이니까 겁나 냅다 도망이나 치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쩌죠? 만약 전에 다른 망명자 놈들 같았으면 이 쉽게 포기하고 망명이 나 갔겠는데 이놈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할빈의 이 많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말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 놈이 척 나서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기 누구냐고요? 네 바로 저 후스였다고 합니다. 저 후스는 아주 툴툴거리면서 놈들을 찾아오는데 야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지. 뭐가 걱정이 돼서 이러고 있니? 네 그러자 다들 멍해지는데 난강구역이 경찰국장도 해결 못하는 이 일을 저 후스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연하지. 내한테 이 계략이 다 있네라. 니들 잘 배워둬래. 지금 그 경찰서의 부국장이 문제 잡고 있다 이거지? 예. 다들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러면 그 부국장이나 놈을 확 죽여버리면 될 게 아니야. 뭐라고요? 저번에 경찰서장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아예 한개 구역이 경찰국장을 죽인다고요? 다들 어이가 없어서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이게 어디 계략이랍니까? 그냥 무식한 무력으로 이 일을 덮어버리겠다는 건데 하지만 일단 형님의 기가 막힙니다 형님의 이 내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이 우리 조후스 형님 다르십니다. 곁에서 또 무식한 탕리창이 맞장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바 그 뜻인즉 야바가 그 경찰 부국장을 도끼질을 해놓겠다는 건데요. 잠깐만 스톱.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국장이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한 인맥이면 저 흥경강 성정부 쪽에 올라가서도 난리를 칠 수 있겠는데 그러자 아바 그 뜻인지 그럼 그 와이프도 죽여버리고 자식들까지 온 가족은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건데 그러자 다들 할 말을 잃었었고 요 조용하게 있는데 문득 류수왕이 머릿속에서 뭔가 쓱 스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웬나나 우리 도망은 못 치고 무조건 이곳에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게 맞니? 네가 그렇다면 내 2판 4판 되는 계략이 하나 있긴 한데 말이다. 그러자 웬나니 최상을 땅 하고 치는데 당연하지 나 이 저 웬나니는 총살을 받으면 받았지 구질구질하게 도망이나 다니다가 잡혀 죽지 않는다. 그래 대체 그 계획이란 게 뭔데? 네 이어서 이 류수왕이 마지막 2판 4판 계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어떠한 계략이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이 경찰 측은 아무리 찾아봐도 조웨나 일당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계 통해서는 또 뒤숭숭한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칭사는 워낙에 연세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압박을 견뎌내겠습니까? 맨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요 바짝 긴장한 상태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경찰이란 직업도 웬만큼 극한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범죄자들을 잡아쳐 넣으면 그 조직이 다른 인원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이 자신이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 그냥 맨날 불안에 떨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뭐죠? 범죄자들이 웬만 일당이 잡히지도 않았었고 도망 중인데 또 인원들이 언제든지 복수를 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한 달 동안은 이어지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모 칭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는 바로 죽은 한룽이 친형 한둥이었다고 합니다. 한둥은 이 휠체어에 앉아서 모 칭산을 찾아와서는 한참 동안은 울어댔다고 합니다. 사돈 어르신, 내 동생이 죽어서 나도 그냥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근데 우리 그냥 이쯤에서 이 일을 덮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러자 모 칭산이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 덮자고? 이쯤에서 덮자고? 내 사위가 죽었다. 내 유일한 딸이 지금 과부가 되게 생겼는데 뭐? 우리가 덮어버리자고? 그것도 내가 경찰 부국장인데 너 미쳤어? 이 모 칭산은 오랫동안 쌓아뒀던 게 그 한둥한테서 쾅 하고 터지는데 아무렴 이 모든 사단은 한둥이란 이놈이 남의 집 유부녀한테 껄떡거려서 생긴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놈까지 다 확 쳐놓고 싶어지겠는데 어르신, 한룽은 내 친동생입니다.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르신,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짱주인 쪼웬난 그놈들은 이 다들 사람 목숨을 몇 개씩이나 앗아간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그놈들도 극도로 위험한 놈들이지만 이 쪼푸스 일당이 또 그놈들과 한 패거리라고 합니다. 뭐? 그제야 모 칭산이 얼굴색이 확 창백해지는데 쪼푸스도 그놈들 일당이라고? 모 칭산이 왜 쪼푸스를 모르겠습니까? 전에 쪼푸스를 잡아쳐 넣은 게 바로 이 모 칭산이었다고 하는데 쪼푸스가 그때 감옥 안에서 이 고문을 당해서 까딱하다가 죽을 뻔한 게 바로 이 다 모 칭산 덕분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쪼푸스가 지금 어르신과 저희 집안 상황을 다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쪼푸스가 어떠한 놈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러자 아니야 아니야 모 칭산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관두라고 하는데 자기가 쪼푸스 그놈을 잡아쳐 넣었었는데 그놈에 대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어 깊은 한숨을 내쉰 모 칭사는 그 한동을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어서 딱 하루가 지나고 말입니다. 모 칭사는 자기 위층에 이 제1경찰국장실로 똑똑하고 들어가는데 안녕하시오. 예? 노국장님이 어떻게? 어서 들어오시오 노국장님. 모 칭사는 이 국장이 건네준 찬물 한 모금을 쭉 마시더니 한숨을 한번 깊게 깊게 내쉬고는 입을 여는데 그 전 국장님, 요번에 나의 사위가 죽은 그 사건 말입니다. 이제 그만 수사하셔도 됩니다. 제가 덮을게요. 예? 그러자 전 국장은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어르신, 이제 한 달 이내에 그놈들을 모두 다 잡아쳐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놈들이 위협이라도 했습니까? 그러자 모 칭사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아유 아유, 내가 알아본 바 이하면 그 웬날 일당이 쪼푸스 조직과도 엉켜있다면서. 그러면 그 쪼푸스 조직까지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겠소? 아니 내 함 물어보기요. 네. 그러자 전 국장도 더 이상은 큰 소리 못 치는데 웬날 일당이야 곧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다 잡아쳐 넣을 수 있겠지만 쪼푸스 조직은 이 전국에 쫙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잡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이면 뻥이라도 칠 수 있겠지만 그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 칭산이 앞에서도 이 뻥이 먹힐까요? 덮읍시다. 야, 내 사위는 죽었지만 내 딸과 손녀는 살아야 할 게 아니겠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쪽에서 물어보면 내 다 알아서 얘기할게. 그렇게 모 칭산 부국장은 연료한 몸을 비틀비틀거리며 경찰국에서 나와서는 곧장 차에 올라서 어디론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였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떠와의 위치에 있는 쪼웨나니 부친과 모친이 살고 있는 집이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승용차 경적 소리가 빵빵 하고 울리자 쪼겐파가 이 집안에서 척 나오는데 은하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남이 집 앞에서 빵빵질이야. 그...
하지만 그 차량 문을 열고 나오는 거는 이 경찰국장 복장으로 척 차려입은 딱 봐도 간부티가 촤촤 차 넘치는 노인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 누구시죠? 여기는 무슨 일로? 그 경찰복 앞에 선 쪽된 판은 아까의 그 기세와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공손하게 서 있는데요. 내 사위가 자네 아들 쪼웬난 일당한테 죽었어. 근데 내는 이 요번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좋게 덮으려고 찾아온 게요. 그러자 이 곁에서 무어칭 싸는 모시고 있던 차량 기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하는데, 너희네 태도 똑바르게 해라. 이분은 떠올리의 부경찰국장 무어칭 싼 어르신이다. 그러자 예? 뭐가 뭐라고요? 쪽대파는 완전히 그냥 어리둥절 해놨다고 합니다. 아니 웬나 일당한테 맞아 죽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한테 먼저 찾아와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그렇고 뭐 피해자 가족이 경찰국 부국장이라고? 원래는 머리가 그렇게도 팩팩 잘 돌아가던 도박쟁이 쪽대파도 이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서 멍해 있는데 이어? 그러면 돈을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어르신. 돈이 얼마든지 이 저희가 무조건 장만하여서 받쳐 올리겠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국장 어르신. 쪼댄파는 무어칭산이 두 손을 꼭 잡고서는 연신 굽석굽석이면서 인사하는데, 하지만 무어칭산은 아니요 우리는 돈도 필요 없어. 예?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보 내를 귓바망이를 하나 줘봐. 아니 왜 이렇게 오늘 헛개만 듣기지? 쪼댄파는 웬나니 모친한테서 이 귓바망이 한 대를 얻어맞아도 이 아까 얘기는 변한 게 없는데, 이어 무어칭사는 우리 집 사위가 잘못했어. 어떻게 감히 그 집에 쪼웬나는 건드려서 일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게 아니겠어? 내가 오늘 직접 와서 이 사과하러 찾아온 게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 경찰들이 추격도 없을 테니 웬나는 보고 안심 라고 하시오. 무어칭산이 그 쪼댄파한테 허리 굽혀 인사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르신. 그 경찰국장이 인사를 받자 평생 깡패로 살아오던 쪼댄파는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데, 어르신 우리 아들 조직의 어르신이 사위를 죽였는데 이 어르신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뭘 더 바라는 게 있습니까? 쪼댄파는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아 하는데, 바라는 거? 아 그래, 바라는 게 있다면 요 오직 하나요. 쪼웬나니 이제 우리를 놔주길 바랄 뿐이지. 아 그리고 쪼웬나니 쪼후스와도 한패거리라고 하던데 이것도 부탁하기요. 내 전에 쪼후스를 잡아서 쳐 넣었었는데 그것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오. 이번에 내 사위 일도 있고 하니 이걸로 그냥 통치자고. 야 그렇게 돌아서 걸어가던 무어칭사는 아 하며 또 다시 돌아서는 거였었는데, 쪼댄파 내 당신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 전에 쳐스 일당을 잡는 작전 에서도 내가 대대장을 맡았었는데 그것도 미안했었냐? 이게? 그러자 이 노친애가 대체 어떠한 인물이죠? 전에 살인마 쩌후스를 잡아 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쳐스 조직을 소탕했을 때에도 대대장을 맡았다고? 그야말로 하얼빈 경찰계통이 마석도 형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날아다니던 하얼빈이 마석도 형사가 경찰국 부국장까지 올라가도 뭐합니까?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니 그 악당 세력들한테 고개를 푹 숙이고 맨날 보복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 신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아다니던 경찰교통 엘리트가 자신이 사위가 죽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당 세력들한테 고개를 숙이던, 이 참으로 씁쓸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무어칭산이 떠나자 이 쪼웬나니 모친은 매우 기뻐하는데, 아이고 이번에야말로 내 아들이 정말로 위험했다던데 또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쪼댄파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하늘을 향해 한숨을 푸르 하고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옆에 내야 너 오늘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니? 왜? 내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러한 상황을 많이 봐왔었지. 어디서 봤냐고? 그 경찰들이 저스 얘를 찾아와서 이 빌고 드는 걸 수없이 많이 봐왔었다. 옆에 내야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옛날 저스 얘라 뭐가 다르야? 에? 그 저스가 해왔었던 그대로 똑같이 해오는데? 이러다가 이 위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총살을 시켜버리는 거지. 아이고
네, 쩌댄파는 이미 그 자신이 아들 쩌웬난이 미래까지 환히 다 보였지만 이미 그 자신이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악당무리 쩌웬난 일당은 또 자유를 얻게 되었고 더더욱 활개를 치며 할빈이 흑사회 바닥을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